네, 안녕하세요. 오프라이드 오가나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리뷰가 아니라 피부과 전문의로서 시계를 언박싱하는 영상을 올릴까 합니다. 되게 좀 안 어울리죠? 이렇게 딱 가운 차려입고 타이 메고, 그리고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구매했던 이제 시계를 언박싱을 하려고 합니다. 시계 브랜드 보이시나요? 파텍 필립이라는 시계입니다. 파텍 필립이라는 브랜드는 파텍과 필립이 만나서 파텍 필립입니다. 그래서 파텍은 이제 프랑스 망명 귀족인 너무 어려운 얘기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괜히? 맞아요. 네. 아, 폴란드 망명 귀족인 앙뚜아르드 파텍과 이제 필립은 얘가 시계 장인이에요. 시계 장인 이름이 뭐냐면은 장 아드리앙 필립. 아, 되게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시계 장인의 필립과 프랑스 귀족의 파텍 주식회사가 만나서 폴란드의 파텍과 프랑스의 필립이 만나서 만들어진 거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본과 기술력의 만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텍 필립. 그리고 이 회사의 설립 연도는 이제 역사책인데요. 파텍 필립 역사책인데 1839년에 파텍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고, 그리고 나서 2018년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려 거의 한 150년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파텍 필립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선 첫 번째, 제 손에 딱 감기는 순간 아, 이것은 제 시계군, 나의 시계구나 라는 느낌이 딱 왔어요. 약간 운명과도 같은 만남. 그래서 뭐 다른 브랜드를 딱 찼을 때는 뭔가 좀 불편하고 뭐 무겁고 이렇게 내 몸과 동화되는 느낌이 없었는데, 이 녀석은 내 몸과 딱 들어맞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 너는 내 운명이다 라고 했더니, 봤더니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리고 시계 브랜드 족보, 아까 설명드렸죠? 브랜드 족보에서도 가장 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박싱은 안 하고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말만 하냐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바라빠. 이게 되게 박스도 뭔가 되게 고급져요. 뭘 하든 냄새를 맡지. 박스에서 우리가 되게 막 그 이 본드 냄새 나잖아요, 보통 싸구려 박스들은데, 이것도 약간 수제적인가 봐요. 좋은 냄새가 나요. 나 피디도 한번 맡아봐요. 물풀 냄새 나요? 네. 진짜 아무 냄새 안 난대요? 네. 일단은 아무 냄새 안 난다고 치고요. 자, 이렇게 열리고요. 이제 보시면은 천이 이렇게 있어요. 우와. 원래 이제 파텍 필립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소규모 시계를 생산하는 걸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의 이윤보다는 브랜드 가치를 계속 높이는 데 정진해왔고, 다행인 거는 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브랜드 가치만 쫓다가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망한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파텍 필립은 살아남았고, 물론 이제 비싸게 받았기 때문에 살아남았겠죠. 어쨌든 고급화 전략에 성공했고, 그에 뒷받침되는 브랜드 스토리 그리고 기술력, 모든 게 다 잘 어울러져서 탄생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열어볼게요. 잠시만요. 여기 아무 냄새 안 나요? 먼지 냄새 살짝 나고요. 되게 부드럽고요. 우와. 진짜 이 마크가 확실히 그 예거 꿀돼지 있었잖아요. 우리 네. 막 꿀돼지 튀어나오는 거. 여기는 이제 예거루 꿀돼지. 처음 들어보는. 꿀돼지 아니고 꿀돼지. 예거루 꿀뚜루. 네. 꿀돼지. 여기가 그래서 예거루 꿀뚜루보다는 좀 더 심플하면서도 눈에 확 띄는. 근데 댓글 중에 원장님과 예거루 꿀돼지가 잘 어울린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어쨌든 뭐 나중에 모르겠는데 지금은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은 박스를 이렇게 지금 제가 꺼내봤습니다. 박스는 굉장히 디테일이 좋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파텍 필립이라 그래서 이게 시계 그 우리 밴드 있잖아요. 밴드 그거랑 똑같이 생긴 그런 거고요. 마감이 엄청나고 바닥에 쿠션까지 있어요. 또 내려서 보여주세요, 사람. 네, 바닥에 쿠션까지 있어요, 이렇게. 아, 진짜. 네, 그쵸, 부드럽게. 그래서 와, 이게 단순히 시계 박스인데도 이 박스의 퀄리티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뒤에도 뭔가 은곽과 이것만 몇십만 원 할 것 같아요. 이거요? 네. 제가 봤을 때 한 10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무게도 묵직해요. 나무를 직접 잘라다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계를 열어드리기 전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끈이 있습니다. 끈. 끈을 끈? 딱 올리면 한 권의 서류가 들어있습니다. 약간 계산서 같이 생겼는데? 그쵸, 계산서 같이 생겼죠. 뭔가 약간 가계부 같은 느낌도 네. 나고 얘는 별로 썩 냄새가 좋진 않아요. 가죽이 아닌가 봐요. 약간 인조가죽 느낌이 납니다. 참 아쉽네요. 어쨌든 파텍 필립 잘 적혀 있고요. 스티치도 한땀한땀 손으로 따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 안에 서류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증서입니다. 보증서. 서류도 간지. 서류도 간지나죠. 약간 뭔가 상장 같죠. 보증서가 들어있고 이제 이 안에 뭐 파텍 필립 박물관 가는 초대장 비슷한 거 있고요. 그리고 박물관은 어디에 있어요? 파텍 필립 박물관은 제네바에 있나? 어디 있냐? 네. 아 제네바에 있어요. 제네바에 있어요. 본사 쪽에 있나 봐요. 지도가 있으니까 다들 찾아가 보시길.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컬렉터들의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열어보면은 쭉 시계들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좋은 거 많으니까 빨리빨리 컬렉팅 해라. 우리 컬렉 뭐 하나 사면은 이렇게 도장 찍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 뜻이 이제 파텍 필립 시계 하나 살 때마다 이게 이 컬렉팅 라이브러리가 추가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넣어볼게요. 구겨지면 안 되잖아요. 얘는 이제 무브먼트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보통 파텍 필립은 일단은 배터리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왜 우리 배터리 들어가는 시계들 많잖아요. 네. 배터리는 절대 안 들어가고 오토매틱이거나 대부분 수동입니다. 태엽을 감는 방식인데 수동이라 그래서 꼭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언어별로 해서 요런 무브먼트가 안에 들어있거든요. 엄청 예쁘죠. 그래서 한국말도 있어요? 한국말은 없어요. 아쉽지만 일본어는 있는데 한국말이 없네요. 이럴 그만큼 안 사나봐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팔리나봐요. 그래서 아무튼 이건 무브먼트니까 따로 제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차 사고 나서 차량 설명서 읽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자, 이게 이제 보증서고요. 시리얼 넘버도 적혀 있지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주소랑 이름 딱. 잘 넣어놓을게요. 소중하게. 약간 갑으로 물려줘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녀석이고요. 짜잔. 자, 박스입니다. 열었어요. 오. 짜잔. 우와. 열었습니다. 되게 심플하죠? 어떤 건데도 이게 하얀 판이 진짜 깨끗하게 맞아요. 하얘요. 이게 말도 안 되게 깨끗하게 하얀데 이게 에나멜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뭐랄까 시침, 분침, 초침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시침, 분침, 초침 이렇게 있는데 되게 선명하죠. 숫자들도 되게 선명하고 깨끗한 판에 사이드는 이제 화이트 골드들이 쭉 둘러져 있습니다. 한번 꺼내볼게요. 떨리는데요. 아이쿠. 부들부들. 자, 시계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침, 분침, 초침 이렇게 있고 화이트 골드 있고 에나멜판 깔끔하게 있죠. 아직은 약간 이런 삐걱삐걱삐걱 소리가 나는데 그러네요. 이거는 이 스트랩 가죽과 이제 시계와의 어떤 마찰입니다. 그리고 이 스트랩은 악어 가죽이에요. 최고급 악어 가죽이고 가죽 중에서는 가장 고가의 그런 가죽이 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용두라고 하는 크라운 있죠. 이걸 이제 돌리면서 우리가 이제 태엽을 감아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따 돌려볼게요. 뒷면 짜잔. 뒷면 엄청 예쁘죠. 그러니까 겉면은 되게 심플하고 얌전하지만 속은 장난이 아닙니다. 뒤는 그날 못 봤는데 속은 엄청 화려하죠. 속은 엄청 화려하고 지금 비닐이
쌓여 있어요. 비닐이 쌓여 있고 스트랩에 스티치도 한땀한땀 수제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파텍 필립이라고 돼 있죠. 필립이라고 돼 있고 지금 요 요게 요거랑 같은 겁니다. 이렇게 같은 모양. 저 보이시죠? 같은 모양. 그리고 여기 용두에 보면은 파텍 필립 써 있어요. 근데 아 로고요? 각인이 적혀 있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의 어떤 섬세함과 완성도는 정말 끝판이에요. 끝판. 가장 하이엔드.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 때 정말 완벽하게 만든다. 99.99999%의 완성도를 자랑하는 그런 시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싸죠. 가격은 3,000만 원대 초반. 그래서 이게 가장 엔트리 모델이고요. 파텍 필립의 칼라트라바라는 모델인데요. 그 위에도 뭐 노틸러스나 퍼페추어 캘린더 같은 이제 하이 모델들이 있는데 사실 사기 전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고 나니까 자꾸 이제 눈이 가게 되는 되게 이상한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얘를 한번 비닐을 뜯어보겠습니다. 떨리는 순간. 집도를 해야 돼요. 우선은 거즈를 잘 깔고요. 깔고. 이 비닐 떼시는 거 많이 찍는 것 같아요. 저 약간 비닐에 집착하는. 원래 이거 뗄 때 이렇게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섬세한 작업입니다. 숨겨왔던 이제 이 녀석의 진가를 보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게 뭐라고 숨을 죽이게 되는 거죠? 정적. 생각보다 어렵는데요? 뭔가 더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죠? 확실히. 확실히. 예쁘죠? 네, 진짜 예쁘네요. 예쁘죠? 이게 판이 하얘니까 검은 줄이랑 딱 했을 때 대비 효과가 진짜 예쁘네요. 맞아요. 저는 이제 왼손에 차고요. 차서 아직 잘 못 차요. 익숙치가 않아요. 가죽은 조금씩 늘어나고요. 약간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데 되게 듣기 좋은 그런 삐걱입니다. 그래서 딱 차면은 짜잔. 가운에 잘 어울리시는데요. 그렇죠. 확실히. 그래서 시계를 이제 구입할 때 그 파텍 필립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에 할인이 없어요. 브랜드 할인이 없고 대신에 이 스트랩을 조금 약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스트랩은 아직 안 온 거예요? 스트랩은 만드는 데 6개월이 걸린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악어를 잡는 거부터 하나 봐요. 악어를 잡고 이제 말리고 칠하고 말리고 칠하고 이걸 문양 새기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사실 그 뭐 스위스 제네바의 이 파텍 필립을 주문을 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재력 그리고 신분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 명망 이런 걸 보고 나서 시계를 살지 말지를 정해줬다 그래요. 본사에서. 그 정도로 돈이 많은데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뭐 악명 높은 사람들에게는 팔지 않겠다라는 어떤 브랜드의 철학이고요. 실제로 지금 4대째 이어져 오고 있는 어떤 가족 경영 회사입니다. 가족 경영 회사고 이윤보다는 브랜드 가치에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히 1등이 됐고 뭐 기술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깨끗한 느낌이 정말 이 화면으로 전달이 안 돼요. 맞아요. 그 다른 시계와는 넘사벽인 시간과 공간의 벽과 우주의 벽과 막 이런 차들이 4차원의 벽까지 쭉 있는 그런 시계고 찼을 때 굉장히 편안합니다. 굉장히 편안하고 기분이 좀 좋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느낌. 손목이 그런 느낌이 장점이고요. 이 시계를 차신 분들이 뭐 아인슈타인 그리고 바그너 그리고 또 이런 음악 하시는 분들 예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대통령들을 차니까 저도 부끄럽지 않게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 파텍 필립 언박싱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오프라이드 오가나입니다. 자, 다음에는 다른 시계로 만날게요. 가운과 진짜 잘 어울리는. 그쵸. 네. 치료 얼른 다녀오시죠. 네, 치료하러 가겠습니다, 저는. 자, 앞뒤 시계를 부탁해요. 아, 제가요? 달달달달달. 달달달. 받았을 때 하얀 게 진짜 잘 보여. 반짝반짝. 햇빛일 수도 있고. 뒤에 약간 보석 같아요. 막 보라색, 빨간색.